사탄이 하는 역할은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결혼 준비, 너무 또 현실적인 결혼 준비, 나랑 잘 맞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료받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이 정신건강부터 우리가 챙겨야 돼. 제가 교회 현장에서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되어 갑니다. 10년 정도면 짧은 시간 아니죠.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주제는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결혼에 관한 주제입니다. 미혼 청년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 절실한 주제이죠. 네, 그들은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뭐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배우자 기도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기도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결혼을 또 하는 건 아니고, 또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저도 배우자 기도를 안 했는데 결혼을 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냐 안 하냐, 뭐 그게 본질적인 질문은 뭐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뭐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받는 질문은 정해놓은 그 배우자를 제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질문도 받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배우자를 내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사실 그 질문도 너무 이제 운명론적인 그런 틀 안에서 하는 질문이죠. 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만날 어떤 사람을 예약해 두셨다, 뭐 그걸 뭐 믿는다면 제가 뭐 믿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질에 가까운 어떤 그런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 소개팅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도 솔직해 보이고, 오히려 그게 더 진리에 가까운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뜬금포로 그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되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가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니?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응들이 보통 어리둥절하죠. 목사님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런 표정을 짓고 저에게 저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 왜 결혼을 하려고 하니? 이 질문은 너 왜 살려고 하니? 뭐 이런 질문과 좀 비슷한, 그러니까 당연한 듯한 질문은 그렇게 엉뚱하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에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않죠. 너는 왜 사니? 뭐 그래 살아있는 거니까 당연히 사는 거죠. 너 왜 결혼을 하려고 하니? 나는 남자고 나는 여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에게 끌리고 또 혼자 살 수 없고, 그런 어떤 사회적 생물학적인 배경이 나에게 선천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결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고, 또 결혼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 주제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결혼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란 제도, 왜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서 사랑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열매로 왜 결혼, 그리고 다시 가족을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성경에서 어떤 그런 해답을 찾아서 좀 본질적으로 결혼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결혼 그리고 사랑을 만드셨을까요? 우선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최초의 결혼식이 있었던 장면이죠. 자, 20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창세기 2장에 지금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여자를 창조하는 구절입니다. 남자는 먼저 이미 만들었죠. 그런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남자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을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실 이것은 어떤 논리적 문장이라기보다 탄성에 가깝습니다. 탄성, 감탄사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뭐 이렇게 외치는 탄성과 가까운 소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어지는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었, 둘인데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객체는 둘이에요. 분명히 이 객체가 A라는 객체가 있고 B라는 객체가 있는데,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얘기했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것은 둘인데 하나가 되는 그 정서적 과정이 너무 놀라운 신비로움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감탄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장면을 이해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됐을 때 그때 마음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연인 두 사람은 밤새 전화를 하죠.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 분명히 몸은 따로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밤새 전화기를 붙들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6시간, 7시간을 통화를 합니다. 뭐 저도 옛날에 연애를 할 때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도 지겨웠습니까? 전혀 지겹지 않아요. 몸은 전혀 또 다른 객체지만 서로가 정서적으로, 다른 말로 관계적으로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사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관계는 우정관계도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한 몸이 되는 과정, 이것은 오로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그 두 사람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신비로움인 것. 전혀 다른 핏줄, 그리고 전혀 다른 두 객체, 이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걸 매개로 오로지 한 본질이 되어버리는 그 신비로움, 그리고 그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희열, 행복, 기쁨,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혼 제도를 주신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 싶다는 말은 참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또 나아가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심과 서로의 관계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서로 위격이 다르고 서로 다른 객체지만 본질상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남자와 여자, 서로 전혀 떨어져 있는 객체지만은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사랑이라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와 어떤 본질적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여기서 1인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도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종속적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다. 굉장히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느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러한 깊은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그런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결혼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